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설비기사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린 2021년도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실기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좀 보시면요. 자, 이런 순서로 강의를 갖다 진행할 겁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시험 안내, 과목하고 검정 방법, 그 다음에 출제 유형,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순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우라기 제시하는 합격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출제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기간에 합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안내 볼게요. 과목하고 검정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 보면 시험 과목은 소방 전기 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설계 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검정 공부는 필답형으로서 3시간 시험을 갖다 봅니다. 보통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1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8개가. 그 18문제를 푸는데 3시간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입니다. 이거는 과락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과목이 세분화되지 않고 전체 문항에 따른 배점이 18문제가 100점으로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답이에요. 필답형으로서 계산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로채놓기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술하는 것도 있고 이런 형태가 바로 이 실기 시험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출제 기준인데요. 출제 기준은 19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의 출제 기준이고요. 자,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출제 기준이 바로 큐넷의 출제 기준에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죠. 자, 여기는 소방 전기시설 설계, 시공, 그 다음에 유지 관리까지 들어있다. 그러니까 주가 되는 거는 설계 시공인데요. 자, 유지 관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니까 뭐에 대해서? 바로 소방시설 점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세부 항목인데요. 소방 전기시설 설계 관련해서는 작업 분석, 구성하기, 설계하기, 배치 계획, 설계 서류 작성하기,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갖고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 항목이 쭉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면 우리 실기 규제를 쫙 보면 거기에 해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유형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설계 관련된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개통도 평면도 상쇄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시설 시공에 관련해서는 설계도서 검토하기, 전기시설 시공하기, 공사서류 작성하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공하기니까 화재안전 규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관련된 거 여기서 서술하는 거 계산 문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도면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도 검토해가지고 도면상에 잘못되면 수정하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교재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게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죠. 자, 다음 전기시설 유지관리는 운영관리, 그 다음에 유지보수, 시험 점검하기에서 보수 점검에 관련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관한 폐로 점검 조작이 있죠. 폐로 점검 조작. 예를 들면 우리 화재 감지기를 점검한다, 수신기를 점검한다, 유도 등을 점검한다, 비상 코넷을 점검한다 했을 때 그 시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출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단답형이 12개에서 16개나, 요게 이제 보통 문항수가 딱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8개가 고정적으로 나왔어요. 18개가. 근데 만약에 뭐 16개 나왔다 그러면 그에는 보통 16개로 쭉 이렇게 됩니다. 자,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20년도는 18개로. 근데 뭐 21년도에는 뭐 15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2020년도 기준 했을 때는 18개가 나왔다. 그 중에서 단답형이 12개에서 16개가 출제가 됐고요. 도면은 하나에서 3개가 나왔습니다. 도면. 그 다음에 시퀀스가 하나에서 3개. 자, 그 전에는, 그 전년도에는 시퀀스 비중이 좀 낮았어요. 근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 시퀀스에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도면에 관련된 비중이 좀 떨어졌고요. 단답형에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다. 요거는 살짝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출제 유형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게 뭐예요? 단답형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단답형이. 그래서 단답형은 이제 계산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들어있다. 근데 계산 문제는요, 비교적 쉬운 계산이 나옵니다. 어려운 계산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쉬운 계산. 그리고 계산 공식이 많지도 않아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계산 문제가 쓰는 것보다 오히려 쉬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네,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자, 뭐냐면은, 이제 이거 괄호 채우기 형태. 그치. 자, 뭐에 대한 기준이다. 자, 이렇게 하고, 뭐 여기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준 서술인데요. 자, 기준 서술. 그래서 뭐, 세 가지를 써라, 네 가지를 써라, 다섯 가지를 써라. 이제 가지수. 자, 이거 쓰는 이런 형태인데. 근래 들어서는 옛날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가로 채우기. 그러다 보니까, 뭐, 가로에 들어갈 것만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다 쓰는 걸 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외운다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실기는. 그래서 저게 어려워요. 자, 다음에 이제 도면은 경보 설비, 그 다음에 소화 설비, 소활동 설비, 피난 구조 설비, 방화 설비, 이런 것들인데, 피난 구조 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유도등 관련해서 여기가 들어가겠죠? 유도등 관련된 도면이 있을 테고, 방화 설비에 관련된 것은 이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방화문이 여기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 방화문에 관련된 거. 소활동 설비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도면이. 재현 설비가 들어가겠죠? 자, 재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소화 설비는 이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바로 수계 소화 설비가 있고,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가 있는 거죠. 건틀러. 자, 수계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클러 관련해가지고, 자, 습식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 여기 관련된 거. 자, 다음에 이제 가스계 관련된 것들은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할론. 할론에 관련된, 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경보 설비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대표적으로 자, 출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가끔 이제 소활동 설비에서도 자, 비상 콘덴트 설비가 이제 가끔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주가 되는 거는 뭐 재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재현. 그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이제 배연창에 관련된 것도 있죠. 배연창 또는 우리 이제 뭐라고 그래요? 재연창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배연창, 재연창 이거는 이제 바로 방화 설비입니다. 자, 방화 설비. 자, 요거에 관련된 것들이 하나 또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뭐 하나 나왔던 적이 있고, 뭐 두 개 나왔던 적도 있고, 세 개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 전에는 도면의 비중이 높았다가요. 비중이 높았다가, 2020년도는 도면 비중이 떨어지고, 단답형하고, 자, 시퀀스의 비중이 올라갔다. 자, 이 시퀀스 비중이 왜 올라갔느냐? 바로 자동 제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설계하든 시공하든 간에, 이 펌프, 소화 펌프를 자, 소환법으로 갖다가 운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운전을 시키려면 이 자동제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비중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시퀀스도 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퀀스. 특히 일반 전기하셨던 분들은 이제 거저 먹는 거고요. 이게 서비스 점수고. 그리고 처음 하신 분들은 시퀀스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차근차근 이제 강의를 따라서 해보시면 오히려 쉬워요. 이게 제일 힘든 게 아마 저 쓰는 걸 겁니다. 서술형이 제일 힘든 거예요. 도면 어렵지 않아요. 직권서 어렵지 않습니다. 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장담하건대. 그래서 저거 하다가 다 뒤로 자빠져요. 왜? 필기 때는 그냥 숫자 위주로 공부했고 짧게 짧게. 근데 실기는 문장을 완성해 써야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답형 도면 시퀀스 되어 있고 아마 2021년도도 자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면의 비중은 이제 조금 떨어지게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도면 같은 경우가 특히 가닥수 관련된 것들이 답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 제조 회사마다 가닥수를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공부하시다 보면 교재마다 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답이 다 다르게 있어요. 왜? 이 제조회사 거, 저거 제조회사 거, 저거 제조회사 거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제조회사 관련된 그런 구성을 갖다 보고서 답을 달아놓는 건데요. 자, 근데 그게 계속 질적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고 신제품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새로 나온 거 옛날 거하고 또 가닥수가 또 달라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 도면은 계속 가닥수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조건 자체가 아주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가닥수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거는 딱 떨어지지 않는 것 이외에는 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도면도 간단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시퀀스는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회로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무접점 회로 관련된 거는 뭐 논리 회로, 그 다음에 논리 이식 써라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자, 유접점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퀀스 둘러다 완성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효율적인 학습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단답형을 제일 먼저 해야죠. 일단 출제 문항이 제일 많으니까. 두 번째, 도면 해석합니다. 도면.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시퀀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답형, 도면, 시퀀스예요. 공부 순서가. 자, 단답형이 60에서 70점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단답형만 다 맞춰도 합격하는데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왜? 생소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60에서 70점 중에서 자, 우리가 한 40에서 50점을 획득을 했다라고 치면 도면 해석과 시퀀스에서 최소한 자, 10점에서 20점 이상 확보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이 10점에서 20점 나옵니다. 시퀀스가 10에서 20점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거 포기하고 붙겠다? 절대 안 됩니다. 도면 해석 포기하고 붙겠다? 안 돼요. 자, 차라리 여기서 10점, 10점 맞고요. 여기서 이제 40점 이상 맞는 게 훨씬 더 합격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도면 해석이나 시퀀스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거만 하면 되는데 단답형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60에서 70점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것이 10점 내지 최대 20점까지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 여기서 4, 50점 정도를 맞을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도면과 시퀀스를 잡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배우락에서 제시하는 합격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이론 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적중 문제가 있고 이제 기출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론, 예상 적중,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자, 이론 완성은 이제 핵심에 집중을 해라. 핵심에. 그 다음에 예상 적중 문제는 최신 경향. 그리고 기출 문제는 실전 대비다. 이런 얘기죠. 우리 교재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론 완성과 예상 적중 문제가 이렇게 붙어 있고, 뒤쪽에 이제 기출 문제, 관연도 기출 쭉 붙어 있죠? 그래서, 자,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론하고 문제 풀고, 자, 뒤에 가서는 이제 기출 문제 쭉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자, 요거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론과, 그다음에 따른 문제. 아시겠죠?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론은 시험 당일까지 반복을 한다. 내가 외워야 될 거 있잖아요. 자, 외워야 될 거. 그 계속 반복적으로 자, 되냐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적중 문제는 5회독 이상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문제 5배 이상 풀어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 기출문제 5년치 이상의 5회독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신 기출 5년치, 그리고 예상 적중 문제 5회독. 예상 적중 문제는 아주 오래된 옛날 문제와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나오는 자, 그런 유형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을 하시려면 한 번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에. 자,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죠. 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공부도 하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옵니까? 기출 문제를 쭉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쭉. 자, 잘 몰라도 봐요. 그러면 쭉 넘기다 보면 봤던 것들이 눈에 익는단 말이에요. 봤던 것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체크해서 나중에 이론 볼 때 더 집중적으로 아,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는구나.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 이런 유형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구나를 깨달아야지 그래야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암기 수적을 만들면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죠. 필기와 마찬가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범위를 줄인다. 아시겠죠?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 좀 덜 봐야 될 거. 자, 그럼 이거를 갖다 하려면 뭐 해야 돼? 이거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버리면 뭐, 공부는 조그마한데 시험 가서는 붙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많이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자주 나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해라. 자, 그래서 공부 순서는, 자, 뭐부터? 단답형 암기부터 해야 됩니다. 힘들어서 이거부터 해야 돼요, 먼저. 단답형 암기인데, 자, 우리 필기에 소방, 전기, 시설에 자, 구조 및 원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암기가 잘 돼 있으면 단답형 암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공부하실 때 이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히려 쉬워요. 자, 그리고 나서 계산 문제. 계산 공식이 몇 개 안 됩니다. 자, 많이 쳐야 15개 정도밖에 안 돼. 많이 봐야. 그다음 도면 가닥수 정리하고 자, 외운다. 그래서 단답형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그리고 가닥수,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서수형 문제는 작은 양에서 많은 양으로 간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부터 먼저 외우기 시작한다 얘기죠. 왜냐면 처음부터 많은 양을 다 외우시려면 이게 질려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것부터 먼저 점점 늘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계산 문제는 반드시 잡는다. 이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계산은 절대 없다. 쉬운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매일 공부. 자, 3시간에서 4시간. 우리 필기는 2, 3시간 하면 된다고 했죠? 실기는 3, 4시간 하면 됩니다. 자, 매일 하면 붙어요, 매일. 그러니까, 뭐 매일 해도, 떨어졌는데요? 매일 안 해서 그래요. 매일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자.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내가 자, 이 시험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내가 해서 될까? 자, 이러면 못 붙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자투리 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 머리 식히는 시간, 잠자기 전, 일어나서 화장실 일 볼 때,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잠깐 쉴 때, 자,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기수접은 가장 가까운 곳에 둬라. 그러니까 책 가지고 팍 하는 것보다는 휴대 가능한 거. 좀 힘들고 이럴 때 우리 이제 운동 나갈 수 있잖아요. 산책 나가서. 산책 나서 뭐 합니까? 저 쳐다보고 뭐 때리고 있는 것도 뭐 가끔은 괜찮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얘를 하나씩 넘기면서 외우는 거. 자, 그 다음에 운동장 막 돌면서 외우는 거. 여러분들 운동 안 하면요. 기억력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공부도 어느 정도 일정치 이상의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근력도 유지되고 기억력도 오래갑니다.
아셨죠? 운동 안 하면 절대 학습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암기 수작은 항상 휴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준비하는 자, 회차에 한 번에 합격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21년도 자, 시험에 다들 합격하시기를 자, 기원 드리고요.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강의에서 뵙겠습니다.